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간식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. 바로 김부각이라는 제품이고요. 제품의 외관 패키지는 그냥 깔끔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과연 제품의 내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바로 빈 그릇입니다. 자, 이제 빈 그릇을 이제 준비했으면 이제 김부각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 자체가 깔끔하고 약간 지퍼백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먹고 나서 남았을 경우에도 보관 자체가 정말 유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김부각 자체의 모양은 되게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한 봉을 그릇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릇에 담을 때 그 올라오는 김부각 자체의 고소한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부각 자체의 그 특유의 그 기름 냄새?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김 자체의 고소한 향? 그 향이 정말 진한 것 같았습니다. 두 번째로 한 봉지를 더 오픈해서 담아보았고요. 정말 질 좋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지 건강하고 깨끗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면 그 바삭바삭한 그 식감 자체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. 입안에서 감돌 때 이 고소함이 정말 대박이었던 것 같고요. 문득 드는 생각이었지만 인위적인 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꿀 정도 추가해서 먹어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고 간식이나 반찬으로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. 간편하게 휴대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김 자체의 이 고소한 맛을 많이 느낄 때는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